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은 광야에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열악한 상황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늘 첫 번째 메시지인데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최악의 조건에서도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잖아요. 광야는 부족해요. 어찌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악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물론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는 뭐 절대자가 신이,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은 내 재산을 지켜주시고 어떤 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나의 몸을 지켜주시고 내 뭐 재물을 지켜주시고 내 비즈니스를 지켜주시고 그런 것일 수 있어요. 물론 성경에 이런 게 없는 게 아니죠. 성경은 우리의 생명도 지켜주시고 목숨을 지켜주시고 장수의 복도 있고요. 건강도 지켜주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죠. 만약에 이거는 영원히 지켜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만약 영원히 지켜주시는 거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건강을 영원히 지켜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을 영원히 지켜주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나름대로 죽을 땐 죽어야죠. 그리고 천국에 가야죠.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몸을 이 땅에서 영원히 건강하게 해줘요. 여러분 조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직폭력 때 몸이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영원히 지켜주신다? 이거는 복이 아니죠. 이거는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남을 때리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폭력을 저지르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건강한 몸이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이건 저주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지켜주세요.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그런 게 물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영원히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28장 15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럽니다.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야곱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는다. 이것은 뭐냐면 너에게는 사명이 있어 이겁니다.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었어 라고 하는 것. 너는 사명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지을 때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계획한 그런 미션이 너에게 있는 거야. 너는 미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너는 비실비실하게 살아갈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 지켜주심에 대한 말씀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지켜주시냐면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사명을 지켜주신다는 게 뭐예요?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 병들 때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하나요?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에 있어요.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연히 태어나게 해주셨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해주신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고요. 그것이 연장이 되면 하나님께서 외이국까지 나를 보내주셨고 무엇이든지 다 연결이 되죠. 사명을 붙들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만들어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로 하나님께서 성도로 이웃으로 만나게 해주셨는가? 밴쿠버에서 왜 우리를 이민자로 만나게 해주셨는가? 사명을 생각하지 않으면 다른 이유가 없죠. 세상적인 이유, 어떤 이유밖에 없는 거죠. 제대로 된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이유는 뭐예요?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좀 드러내라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은 거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낸 거야. 너가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 너가 나에게 찬송을 하기 위해서,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은 거야. 이게 다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명을 지켜주시도록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명을 붙들어야 되죠.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보존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우리 강건하게 건강하게 보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존하는 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보존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지키심은 우리의 몸도 물론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아픈 영혼들, 건강하지 못한 영혼들 치유의 손길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치유의 손길로 함께해 주옵소서. 마치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앞에 커다란 산이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앞에 커다란 산이 있어서 그걸 뛰어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뛰어넘어가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장애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에게 믿음이 있으면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길 수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있으면은 이 산도로 옮기라고 하면 이 산이 옮겨질 것이요. 그러니까 마치 이 말씀은요,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같은 겁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 물이 없어요. 광야를 지나가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은 이 산이 평지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광야를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광야가 아니면은 이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는 거죠. 산이 없으면은 내 믿음으로 이 산이 평지가 되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높은 산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평지가 될 것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을 지키기를 원하세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인데,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몸, 우리의 영과 혼이에요. 이건 뭐냐면 믿음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영혼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이것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우리 믿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래서 몸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최악의 환경 가운데서도 무엇을 보호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사명 완수를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고 보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중요한 거죠. 각자의 처소에서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면은 뭐 가정으로 가면은 뭐 부모로서의 사명이 있겠죠. 자녀로서의 사명이 있겠죠. 세상에 나가 내가 갖고 있는 직장에서의 사명이 있겠죠. 근데 그 사명의 엑기스가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두 번째 말씀, 6장 25절 말씀 보시겠어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요,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최선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두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은 최악의, 믿으십니까? 아멘. 최악의 환경에서도 은혜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민수기의 기도거든요. 이게 민수기의 기도가 모세가 광야의 한복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기도예요. 어찌 보면 무슨 궁중이라든지 세상 뭐 이렇게 잘 나가는 그런 환경 속에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가나안 땅 입구에서 가르쳐 주신 그런 기도입니다. 가장 힘든 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최고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넉넉할 때 드리지 않잖아요. 넉넉할 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어려워요. 힘들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염려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출구가 없어 보여요. 그 고민이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환경 가운데서 끝까지 기도를 붙드는 겁니다. 기도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나에게 공급해 주시지 않는가?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은혜의 하나님인데 왜 이 문제가 있는데 왜 이 문제를 풀어주시지 않는가? 염려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광야에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요. 마실 것이 없어요. 근심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기도를 근심 중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어찌 보면 너희들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은혜의 공급자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실수가 없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은혜의 공급자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 엘리야 선지자 아시죠? 엘리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아합 왕에 가가지고 앞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비를 내리신다고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예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3년이 넘도록 비가 오지 않아요. 가뭄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공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공급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공급자이신데 공급자이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내리시는 것 같아요. 비를 안 내리세요. 주시지 않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원망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뭐 기우제를 드리든지 뭐 우상을 섬기든지 뭐 다른 신도 섬기고 그렇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공급받아야 되는데 공급받지 못하면 뭐가 나오게 되냐면 원망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3년 동안 3년이 넘는 가뭄 동안에 하나님을 전혀 원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 가뭄 뒤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의 단비를 준비하고 계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런 엘리야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엘리야는 알아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지금 그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보다도 지금 더 필요한 것은 너희들에게 회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민족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뭐 주시고 안 주고 싶어서 뭐 가뭄을 주시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마련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가뭄의 때에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대신 뭐 하냐면 회개해요. 그리고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섭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믿음으로 본 사람, 믿음으로 산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3년이 넘었어요. 어찌 보면 3년 동안 가뭄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 망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비를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아합 왕에게 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실 겁니다. 아합 왕에게 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환에게 심부름하죠. 너 하늘 저기 이 산 올라가가지고 구름이 구름대가 몰려오는지 한번 보아라. 비구름이 오는지 한번 보아라. 가서 하늘을 쳐다봐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지시를 하죠. 사환이 올라가요.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래. 한번 더 올라가봐. 또 올라가요. 아무것도 안 보인대. 일곱 번까지 올라갑니다. 일곱 번째 올라갔을 때 저기 커다란 구름대가 몰려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환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조그만 손바닥만한 구름대, 구름이 보입니다.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는데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폭우가 쏟아질 것이니까 피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면서 폭우가 쏟아질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밴쿠버가 복음화 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현실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을 보면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손바닥만한 한 사람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는 사람이에요. 누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가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복음화를 꿈꾸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을 보면서 꿈꾸는 게 아니잖아요. 꿈은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분명히 이 땅에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이 있으면 돼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지금 좀 손바닥만한 구름이에요. 어찌 보면 참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쓰시는 겁니다. 멋지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명을 붙들면 돼요. 그리고 사명을 붙든 사람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더 큰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리더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믿음이에요. 큰 믿음, 더 큰 믿음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을 갖는 사람은 결국 이것이 환상입니다. 그냥 뭐 실없는 환상이 아니라 약속을 붙들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환상을 보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너를 사용하리라.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세상은 그 영혼들이 돌아올 것 같지 않지만 그런 하나님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 그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큰 산,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광야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광야는 길이 없잖아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길이 생길 줄 믿습니다. 아멘. 길이 생기는 거예요. 사막은 물이 없잖아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사막을 걸어가면 물이 생겨나는 거죠. 오아시스가 보이는 거예요. 강줄기가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꿈을 가져야 돼요. 우리 특별히 이번 주 이제 2023년도 마지막 금요기도회, 이제 다음 주부터는 2024년도 한 해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꿈을 가져야 돼요.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 다음 주에는 2주 동안의 특별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하세요. 아침 6시, 10시 반, 7시, 10시 반인가요? 10시, 7시 반. 어떤 분은 세 번 다 나와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똑같은 내용이 하루에 세 번. 그러니까 오전에 못 나오시는 분은,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은 오전에 나오시면 돼요. 새벽과 오전에 못 나오시는 분은 저녁에 나오시면 됩니다. 한번 나는 새벽에도 안 되고 나는 오전에도 안 되고 나는 저녁에도 안 됩니다. 그런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는 새벽에도 못 나오고 나는 오전에도 못 나오고 저녁에도 못 나오는 분. 그런 분은 손 드신 분 한 분도 안 계시니까 여기 셋 중에 우리 뭐 10시든지
6시든지 저녁 7시 반에는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꿈을 꿔야 됩니다. 그래서 한 해를 기도하면서 여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뭄이 있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영적인 가뭄 또는 육신의 가뭄 또는 재산의 가뭄.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가뭄을 계속해서 지탱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 좀 이렇게 선택적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값없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얘기하실 때는 그런데 선택적으로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에서처럼 너희들이 아무리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 왜 그런지 아세요?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제사만 드리면 된다고 아는 줄 알고 죄를 짓고 와가지고 그냥 짐승만 드리면 된다고 하는 그런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리처럼이에요. 세리처럼 아무리 더럽게 살았다 할지라도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자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드리는 재물은요 마치 그냥 비린내만 진동하는 그런 재물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예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세요. 공급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 2024년도를 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한 가지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마지막은 뭐냐면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평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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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평강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 제가 아멘으로 받아 드립니다. 그럼 평강은 이 환경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평화롭기 때문에 평강이 많은 게 아니죠. 오늘도 제가 신방하면서 어떤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게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이 찾아오는 거죠. 여기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활짝 웃어요.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면은 웃음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를 심으시고 우리는 웃음을 심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빛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내가 세상은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아? 그게 아니라 내가 변화가 되면 이웃이 변화되고 이웃이 변화가 되면 세상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 앞에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평강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평강을 주시냐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이에요. 맡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맡기는 사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맡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차가 이렇게 차를 이렇게 몰고 가는데 막 이렇게 어디서 덜거덕덜거덕 소리가 나요. 그런데 전문가 이렇게 차를 잘 고치는 사람에게 갖다 주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어쩔 때는 또 엔진 소리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 전문가한테 갖다 주면은 소리가 나지 않아요. 내가 몰게 되면은 또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소음 소리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맡기면 소음 소리가 사라집니다. 근데 내가 운전하면 소리가 나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책은 뭐예요? 그 사람에게 맡겨야 되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내가 드라이브해 나가면 소리가 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소지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드라이브에 가시면요, 소리가 날 것도 없으시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평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문제를 맡깁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고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평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고 한번 여러분 주님 앞에 내 문제를 드립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고 한번 함성을 질러보시고 소리를 질러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외쳐보겠어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외치면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은 너가 지금 무엇 때문에 내 이름을 부르는지 하나님은 아세요. 마치 옹알이 하면 그 아기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는 어머니처럼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문제를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더해 주세요. 오늘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 찬송합니다. 여러분 391장은 참 아주 놀라운 찬양이에요. 놀라운 구세주 내 주 예수 참 능력의 주시로다. 혹시 여러분 한 해를 지나면서 하나님 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2023년도 마지막 끝나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더 회복되기를 원하고 심지어 내 건강이 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메마른 땅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위험한 곳에 내가 이를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덮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